저는 천성이 생각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 스스로도 어떤 때는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습니다. 혼자 내버려 두면 몇 시간도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지낼 만큼 생각이 참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잠원 4장 23절 말씀해 보면 마음을 지키라 무릇 너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을 아무렇게나 열어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엉뚱한 생각도 하고 공상도 하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 학생 시절을 이렇게 쭉 자라왔는데 영적으로 그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오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영리 전도할 때제3 원리에 이두 그림이 나옵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어떤 그림입니까? 그런 거죠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은 복잡합니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은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되어져 있는 그림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계시면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지 못한 상태에서는 혼란스럽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아, 혹시 왼쪽 편에 있는 그림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여러분의 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옷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책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방에 아, 싱크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 삶도 혼란스럽구나. 마음도 그렇고, 가정도,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삶의 자리가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말을 참 조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 말해서 복을 받을 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결정하는 거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정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결정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꼭안 되는 것이 될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곳은 항상 모든 일이 반듯하고 그리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혼란의 영입니다 마음도 그렇고 내 말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모든 게다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아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아주 마음을 열고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니까 복음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2년 동안 말씀을 쭉 가르치는 동안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상은 다 가짜구나.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집에 있던 모든 우상들 그리고 뭐 마술과 관련된 귀신 점치는 것과 관련된 이런 모든 책자와 물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 버리는데 은 오만에 해당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은 오만이라면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일당에 해당이 되는데 한 10만원 정도쯤으로 계산하면 50억에 해당되는 물품을 불태운 겁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나요? 악한 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이제 이 은세공업자들, 이 사람들은 전부 어, 우상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아데미 신전에 이렇게 움푹 파놓은 곳에다가 이제 우상을 거기에다가 다 새겨놓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하게 만드는 은생옥업자인데 자기들의 생업이 이제 완전히 다 끝나게 생겼단 말입니다 돈벌이가 다 이제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공들하고 자기하고 동업자들을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온 에베소에 있는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을 죽이려고 뭐 난리가 난 거죠. 오늘 말씀에 읽어 보면 어, 정말 사도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일 듯한 기세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찾는데 사도 바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붙잡고 이제 극장으로 막 끌고 들어가는데. 아데미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용문인지도 모르고 무슨 큰일이 그냥 일어난 줄 알고 사람들이 극장으로 모인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 현상들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8절에 사람들이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29절에 온성이 요란하여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혹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34절에 다한 소리로 외쳐 두시 동안이나 하더니 뭐 무질서가 말로도 할 수가 없고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 내려가면서 악령의 역사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가 정말 있습니다. 악한 영은 혼란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이고 대적하는 영이고 싸우는 영입니다. 이 에베소에 악한 영이 너무너무 강하게 역사한 거죠. 온 성이 소란했고, 그리고 사도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일 듯한 기세가 있었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악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분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혼란스러우신 분, 예수를 믿는데도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내 삶이 어지러워요. 그러시면 거기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와 문화가 너무 빨리 변하고, 세대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건가. 여러분, 이 혼란의 배경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만 되어지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 못 했기 때문에 결코 그 혼란에서 해결함을 얻지 못합니다. 평생 혼란한 삶을 살다가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아무리 내 주변에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리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게 명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비록 그 길이 아주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님이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확신이 없고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험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악한 영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교회도 얼마든지 어지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혼란이 그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복잡한 데서 혼란스러운 데서 우리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수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뿌리가 셋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 하나는 내 생각. 이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마귀가 가련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마귀가 생각으로 교묘하게 그 마음을 사로잡아 그를 파멸시키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그 말씀이 예리한 수술용 칼과 같아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말씀이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분별이 되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혼란스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생각이 지금 복잡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주님 대하듯이 말씀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는 내게 이렇게 충동하고 있구나.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한강 다리가 무너진, 성수대교 무너지고 산풍 백화점, 백화점이 다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세계적으로 한국이 창피를 톡톡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의 배후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이 관여 안된 영역이 없어요. 다리 하나 놓는데도, 백화점 건물 하나 짓는데도 다그 속에 건축주라든지 시공자라든지 인부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라. 설계도대로 일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는 일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정직하게만 일할 수 있어? 그래 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나만 유난히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이게 마귀가 주는 소리인 줄 모르고, 그 막, 그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 다리를 지어도 무너지는 다리를 짓고, 백화점을 지어도 무너지는 백화점을 만든 거죠그 다리에서, 그 백화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도 그런 말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 정직하게만 살수 있어? 이렇게 우리 심령이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야 순종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마귀가 주는 말인 줄 알고야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분별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고도 실제로는 마귀 종로를 하고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한번 집회를 갔다가 어느 권사님 눈물에 고백을 들어서,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 참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충성하시던 권사님인데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더라. 아들이 지붕을 고치려고 올라갔다가 그만 사고로 죽었어요. 며느리가 남편 이런 며느리가 아버지 이런 손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내색을 안 했지만, 여전히 교회 열심히 섬기고, 새벽 기도 문을 이 권사님이 열었으니까. 그렇게 교회 기도대장이시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으시지만, 마음에는 언제부턴지 기쁨도, 감사도 없고, 원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째 저희 집에 이런 일을 주실 겁니까? 그렇게 오래 지내셨습니다. 근데 네,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부흥회 때 말씀을 듣다가 천국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인 것도 같은데 그날 그 말씀이 그 권사님의 마음에 심령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권사님의 속 마음이 빛 가운데 드러났어요. 아들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기도도 다 겉으로 형식으로만 하고 기쁨 없는 예배 드리고 지냈던 그 권사님의 심령에 그 혼란스러웠던 것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내 아들. 왜 그렇게 사고로 죽었나 생각만 했는데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비로소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그 권사님이 가슴을 끌어안고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감사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고 죽은 그 아들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확신이. 그 권사님을 견딜 수 없이 울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등, 혼란,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번연히 있는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인도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부처에 창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담임목사님, 심주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북한군,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령계급에 해당되는 북한 정치장교였어요. 평양을 호위하는 평양방어부대 정치장교였다가 1998년 3월 17일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1년을 지내다가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그분은 출신 성분이 북한에서는 제일 최고의 성분이에요. 6.25 전쟁 때그 아버지가 미국과 국군에 의해서 죽고 형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의 신분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졸업하고 그리고 군에 정치장교가 되고 그는 주체사상의 신봉자고 그리고 김일성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그런 공산주의자도 현실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김정일 체제가 되고 북한에 극심한 가난이 오고 계속되는 흉년이 오고 그리고는 정말 전 북한의 동포들이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현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친구가 그도 북한에서는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절친한 친구가 정말 그런 친구니까 그랬겠죠. 중국을 다녀오는 길에 술도 사오고 담배도 사오고 그러면서 성경을 한 권을 가지고 주드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되지만 한번 읽어봐. 그러고 주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신고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절친한 친구가 자기를 믿고 준 건데, 그래서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서 숨기고 성경을 호기심 반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주체 사상이 김일성이 만든 것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을 베낀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주제사상의 원뿌리가 성경에서 나왔구나 성경에 있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다 짜짓기 해서 만든 거구나 그리고 주제사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모순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답이 다 여기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뭐냐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밤 1시에서 5시 사이에 제주 극동 방송에서 보내는 북한을 향한 방송에 목사님들의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밤에 입을 뒤집어쓰고 한시부터 다시 사이에 그때가 주파수가 제일 잘 잡히는 시간. 설교 들으면서 밤새워 성경을 읽었어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찬송가가 나오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인데도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런 찬송들을 찬송 들으면서 외웠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북한이 완전히 거짓 나라구나. 깨닫고, 그리고 이제 탈북을 결심을 하게 되고, 탈북하고,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철저한 공산주의자, 그도 마음에는 사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거짓 질리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명확하게 될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 말입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이 넘는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한 거죠 사도바울이 본래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순회전도자예요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 그들에게 세례 주고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얼마나 전도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마음에 아, 이것으로는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전도에 대한 심각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어요.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보았다시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위기가 왔습니다.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금방 떠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말씀의 기초를 세워주어야 말씀의 기초를 세워주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제자들을 다시 1년 6개월 동안 말씀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바울은 아, 이것이 중요하구나. 깨달으신 것 같아.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도 3개월 동안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고 영접한 사람들,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을 그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제자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 훈련을 받는 게왜 중요한가? 에베소 성도들이 말씀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성숙해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죽었다고 생각할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죽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겠구나 그렇게 살기 등등했어요. 근데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차분하게 문제를 대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렸는지 사도 바울이 이 가이오와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자기를 대신해서 극장에 끌려 들어갈 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어도 내가 죽겠다고, 그리고는 자기가 극장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솔직한 인간적인 심정이 그랬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우들이 붙들어요. 아니 흥분하면 붙들어 줄 사람이 사도 바울이어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흥분했는데 에베소 교우들이 붙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시다.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상황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우들은 그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는데 깜짝 놀랄 만큼 상황은 가라앉아 버립니다.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서 소리소리 지르는데 서로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두 시간 동안 소리소리 지르면서 아데메 신을 소리 부르, 소리쳐 부르고 그리고 지났는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서기장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불법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소리 지르면 여러분들은 다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싹 가버렸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버리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버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에베소기의 소동이 그렇게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밀려올 때 두려움으로 염려로 또 혼란스러움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염려 정말 십자가에 철이 되었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두렵지 않으니까, 염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죽음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 훈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으셔도 그저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정도의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예수 믿음은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그 복음 듣고 지금까지 예수 믿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주일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 가지고서 믿음 지키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신앙생활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마음도 복잡하고. 예수를 믿어도 삶의 증거가 없는 거죠. 말씀 훈련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1대1 양육이. 여러분도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말씀 훈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섬겨주실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 훈련을 받으십시오. 제자 훈련 또 선택과정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진다니까. 영적인 분별이 생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첫째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들이 왜 시험도 그들이 일으킬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한 열심을 생각하면 교회를 시험 들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또다 교회 시험을 일으켜요. 또 하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축복기도 해드렸으면 뭐 삶의 형편이 달라지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복을 빌어드렸는데도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여전히 어려운 것은 이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목회하면서 제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알겠더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 없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열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저 내 생각, 내 열심만 가지면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항상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복을 빌어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길, 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분별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 길도 열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도 믿음도 없고, 순종함도 없으니, 하나님도 어떻게 역사를 못 하시는 거지?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반드시 말씀 훈련을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제 귀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급박한 때는 급박하게, 어떤 때는 아주 신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사람,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지난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기도회사 365고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이들이 일곱 번째 7년 동안을 했어요. 7년 동안을. 대단한 일이죠. 이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완주 감사 예배를. 그런데 그때 첫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이4삼6 5 7차 완주 예배,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도 핍박받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가 감사 예배만 드릴 수 있을까? 핍박받는 교회가 여전히 있는데 북한 교회,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얼마나 핍박받는 교회가 전 세계에 많은데 우리가 기도 끝냈다고 감사 예배 이게 말이 되나? 특별 기도회나 하면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어떻게 핍박 받는 교회가 여전히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제 마음에 있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 박해받는 교회가 여전히 있고 박해받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라고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적 감사 예배드릴 메시지를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답답해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뭐, 말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인물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이 말재담 어? 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는 설교자로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부족한 게 많다. 하나님 이왕 설교자로 쓰실 거면 제게 무슨 제주도, 재능도 이렇게 주셔서 정말 좀 한번 멋있게 이렇게 설교자로 쓰시지. 이런 생각이 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제게 말씀으로 명확하게 주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설교자로서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를 자랑하고자 하는 근본 동기 때문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저 설교 잘하려고 한다고 생각만 했어요. 근데 제 내면의 동기 속에는 제가 이것도 있으면 설교를 더 잘할 텐데, 나에게 저런 능력이 있으면 설교를 더 잘할 텐데 하는 생각 속에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제 마음의 동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설교하는 사람도 자신이 설교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자랑하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거, 없는 거, 멸시 받는 것을 택하여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답이 왔어요. 하나님 설교자로서 자격이 하나님 원하신 건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 생명되시다. 이 이야기만 할수 있으면 설교자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인물은 별로고 공부도 별로 못했지만 그 이야기 하는 거는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더라. 어떤 때는 얼굴에 뭐가 자꾸 나서 신경이 쓰이더라고. 근데 얼굴에 뭐 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더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어지간하면 여러분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 똑바로 전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서는 설교자로서 완벽하신다. 완벽한. 더 붙이지 마. 더 붙이는 게 문제야. 그러셨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아니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조건이 하나 필요할까?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만 할수 있으면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잖아 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누구에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자,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조건이에요 진심으로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혼란을 다 정리해 놓으시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우리 감리교회 새신학대학원에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제자 훈련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평생 원치 않는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자매님 충분하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물으시는 목사님이 너무 야박하다 싶었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마치는 이 순간, 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저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물으신다면, 단 1초도 안 걸리고, 예! 하고 기쁘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종을 이렇게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 같아도, 말씀으로 답을 얻기 전까지는 아직도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말씀 훈련을 받으십시오. 세가족 양육 제자 훈련 선택 과정 다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신자가 될뿐만 아니고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